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한백산 도깨비가 산길을 이동하던 중에 강원랜드 전경이 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은 처음 봤어요. 자, 손에 잡힐 듯이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는데, 여기서 봤을 때 왼쪽에 보이는 사각형의 건물이 컨벤션 센터, 그리고 오른쪽에 도깨비 시야로 봤을 때 오른쪽에 그 뾰족뾰족하게 생긴 것이 강원랜드,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카지노입니다. 이런 카지노. 자, 여기가 강원랜드 전경을 찍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네. 이제 보니까. 그리고 요 앞에 파란 무슨 시설 같은 게 보이는데, 저거는 그 워터파크입니다. 이런 워터파크. 자, 해가 지는 그 저녁 무렵에 산길을 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전경이 잘 보이기 때문에, 아, 요런 위치에서 또 찍어보긴 처음이에요. 강원랜드를 어디에서 찍으면 제일 멋지게, 뭐 강원랜드를 도깨비가 그 PR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, 또 이렇게 명확한 위치에서 이걸 볼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, 아, 여기가 강원랜드 사진 찍기는 아주 명당일세, 명당이요. 이름도 간단하게 강원랜드 요래 올려야지. 강원랜드. 보이는 거는 콘도고, 콘도. 요 앞에 뭐 시설이 희한한 게 보이는데, 예, 저것은 워터파크, 워터파크. 멋있게 찍어가지고 한번 잘 찍었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한번 나가야지. 아, 여기가 아주 위치네. 위치야. 강원랜드를 또 요렇게 정확하게 찍은 그림도 별로 없을 텐데. 아, 불밭 좋네. 아주 좋아.
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.